보호막. 네, 안녕하세요.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은 7시인데요. 오늘 아침 일찍 왔네요. 예, 월마다 뭐 일찍 오긴 하지만 항상 요즘에 일이 많아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연락 주셔가지고 정말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 오고 진짜 바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게 케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몇 달 전부터 직원들도 뽑고 또 유능하신 이제 FC님도 지금 저번 달만 해도 한 10명 정도 지금 입사를 했어요. 10명 무려. 그래서 정말 잘하신 FC님도 많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보험 상담이나 뭐 증권 부서 혹은 뭐 보상 청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고요. 도움 드릴게요. 굳이 뭐 저한테 혹은 뭐 저희 팀에게 가입 안 했다고 저희가 등하시 하는 거 아니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특히 종신보험 많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증권분석을 하니까요. 증권분석뿐만 아니고 뭐 갱신형 보험 아니면 정말 보험료를 2, 30만원, 3, 40만원 그리고 뭐 5개, 6개 이상 가입하신 분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정작 암진단금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뭐 수술비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한 뭐 5만원, 7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티액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 아니면은 뭐 상해 후유장애, 뭐 후유장애 있으면 좋죠. 근데 거의 다 보장받기 힘든 부분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거품을 쫙쫙 빼서 좀 증권분석을 통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그리고 보장은 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오늘 또 저녁 때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아침에 5시 일어났는데 요즘에 솔직히 잠도 별로 안 오고 그리고 이제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유튜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팀원 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하루가 정말 바쁩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6월 28일이잖아요. 내일 이제 마감인데 이번 달 마감은 그래도 좀 순탄하게 한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좀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 주는데 그전엔 제가 소화를 못했어요. 혼자. 근데 많은 가족분들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팀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전화 오면은 저희 팀장들이나 저나 같이 회의를 통해서 설계를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그 중간에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좀 대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좀 업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난 것 같아요. 물론 뭐 평달보단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오늘이나 내일까지 또 마감을 좀 빡세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뭐 영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매월 하면서 잘된 날도 있고 못된 날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6월달은 이 정도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7월 초에 저희 워크샵이 있어서 워크샵 그런 이제 한 4, 50명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샵 저기 홍천으로 가는데 예약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도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저희 팀원들 또 저희 본부는 정말 재밌게 가족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FC님들도 많이 전화와가지고 입사 문의도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거의 한두 달 내에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입사를 지금 자제하고 있고요. 뭐 내실을 좀 탄탄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일찍 나오셨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나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 찍고 있었어요, 유튜브. 예. 저희 회사 건물 관리해주신 소장님입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7시인데 누가 또 나왔다고 하네요. 예, 거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아, 지금 지하철에서 여기까지 뭐, 한 200m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덥네요. 땀도 나고. 아, 그래서. 누가 나오셨지? 네. 지금 일단은 열심히 해서 또 7월달, 8월달도 마감을 잘 해야죠. 근데 일단은 영상에 지금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유현님이 나오셨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예. 역시 우리 시험장이 열심히 나오십니다. 아, 덥네요. 아무튼 저도 이제 회사에 왔으니까 여기 사무실이고요. 저희 회사에 왔는데 일단은 이틀 남은 기간 동안 6월 마감 화이팅 할 거고 또
저를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또 영상을 보신 타 지역에 계신 설계사분들도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제가 자세히 보상 관련해서는 상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기타 같은 업계에 일하신 설계사님들도 이틀 동안 이제 마감 잘 하시고요. 또 수금 마감 있으니까 수금도 마감 잘 하시고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좀 이따 또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